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저도 일주일에 영상을 한두 개 정도 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모텔에서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싹 씻고 정갈하게 이제 노트북에 앞에 앉아가지고 편집을 해야겠다면서 이렇게 탁 마우스를 짚는 순간 컴퓨터가 시스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제 자체가 시스템 종료가 되더라고요. 가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신생아가 아닌가?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잠이 많아진 걸까? 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불면증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 이렇게 양지 바른 곳만 있으면 바로 냅다 누워서 잠만 자게 돼요. 이게 여름엔 더 심해져요. 여름에는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이게 뭐랄까? 진을 쏙 빼놓고 집에 오기 때문에 바로 잠이 들곤 한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을 좀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는데 장담은 못하겠다는 거. 제가 사실 모텔에서 일할 때는 사장님께서 배팅, 침구를 청소를 하면 신경을 못 쓰는 비품을 채워 넣는다라던가, 복도 청소를 한다라던가, 욕실 청소를 한다라던가, 그런 거 하는 게 바로 저의 임무였거든요. 출근을 딱 하면 복도가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객실 있고 왼쪽에 객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을 청소를 하려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방 문이고 창문이고 모든 걸 오픈해 놓고 청소를 시작을 해요. 사장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객실에 침구 청소를 하면 저는 왼쪽에 있는 라인의 객실을 잡다한 그런 서브적인 일을 청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장님과 저는 크로스 돼서 제가 오른쪽 객실에 서브적인 업무를 하고 사장님께서는 왼쪽에 있는 객실에 침구, 메인 청소를 하시고 이런 시스템이랍니다. 근데 이게 방문을 다 열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왼쪽 라인의 객실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오른쪽을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또 모텔에 침구 청소를 하는 거 보면 진짜 겁나 신기하거든요. 물론 제 영상으로도 있지만 그걸 직접 보신다면 진짜 좀더 신기할걸요? 잘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잘하시고 각도 엄청 잘 잡고 그러시니까. 저는 그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은근슬쩍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음? 관음은 아니고 보았다. 몰래 보았다? 몰래 보고 있었어요. 보다 보니까 저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 객실을 청소하려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하는 게한40% 정도? 30, 40% 정도? 청소를 하고 나면 사장님이 그 나머지를 청소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하다만 그런 찝찝한 느낌.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저도 배팅하는 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만류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객실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막 매트도 빼야 되고 제가 일하는 모텔은 또 직접 세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털들을 다 채집하고 침구 터는 것도 되게 많이 해야 하고 그러니까 만류를 하신 거죠. 이게 뭐랄까, 만류를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똥꼬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고, 하고 싶다고 사장님께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 그래, 그럼 한번 배워보든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사장님께서 이제 막 시범을 보이시면 눈으로 보면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걸 하다 보면 잘 못하고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어요. 기존에 하는 것도 이제 막 손에 익어서 잘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배팅을 배우니까 또 다시 어리버리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 이게 똥멍청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지금은 되게 잘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객실을 청소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서브적인 거랑 객실 하나를 통째로 다 청소하는 거랑은 이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모텔 객실에 날 것을 정말 다 보는 느낌이랄까? 정말 손님들이 쓰고 가시고 나면,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고 갈 수가 있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 친구한테 말해주면 친구들은 걱정을 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역겨운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냐? 내가 너라면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도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과연 내가 그 피를 보고 남들이 쓴 피임 도구를 침대 위에 막 올려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집어서 휴지통에 넣고 변기가 막히면 그 변기도 제가 뚫어드리고 그런 걸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거실에서 밥을 먹을 때, 화장실 문도 안 열고 밥을 먹어요. 열어놓으면 밥을 못 먹어요. 비위가 상해서. 제가 그렇게 비위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모텔에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느 순간 그 변기에 그 오줌 튀긴 거, 뽕 튀긴 거, 이런 거를 막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어가지고 솔질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시트에 묻힌 그 정체불명의 액체라던가 토를 하고 간 거라던가 그런 거를 제가 엄청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일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집에서 부르주아처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으시겠지요.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직장 상사 비위도 맞춰야 되고 서비스 직종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 진상 손님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한 굉장히 힘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직장에 있을 법한 그런 애로사항이랄까. 그리고 제가 청소를 하는 거를 꽤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요. 객실을 청소하려고 문을 딱 열면 그 룸의 컨디션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청소해야 할 객실에 난이도가 보이거든요. 이건 난이도 중이다. 이건 난이도 중상이다. 이거는 플래티넘급이다. 이런 게딱 나오거든요. 이런 방에 들어가서 제가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하고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한 객실을 청소했다는 그런 클리어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 객실마다 또 테마가 있답니다. 게임도 테마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호러 게임이다. 이건 뭐 지능형 게임이다. 그런 게다 있어요. 호러 게임은 세상에 내가 들어가면 어머 이게 무슨 살인 사건이 난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피를 막한 바가지 쏟아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어머 세상에 이건 진짜 호러다 호러 이런 느낌이 들고 지능형 게임은 그 본인들이 쓰신 그 피임 도구를 몰래 숨겨놓다라던가 리모컨 같은 거를 도대체 왜 냉장고에 넣어놓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라던가 수건 같은 것도 도대체 침대 아래다 넣어놓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정말 지능 수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손님들의 마음에 제가 들어가 봤다 와야 돼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그 방을 탈출하면 이게 뭐예요? 그방 탈출 게임이지 이게. 요새 그 사람들 방 탈출 게임도 돈 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방 탈출 게임을 공짜로 하고 있어요. 공짜도 아니지. 돈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는 날이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지금 일할 맛이 나요. 여름에는 너무 더웠어요. 세상에 제가 화장실 안 가는 인간인 줄 알았어요. 땀 너무 많이 흘려서 화장실 갈 일이 없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시원해져서 창문을 열고 하면 땀이 좀덜 난다는 거. 제가 이렇게 소박하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모텔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연인가 봐요. 이 인연, 우리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해요. 그럼 전 이제 잠을 자러 가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